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은 지금 경찰의 수사를 거의 대부분 다 마치고 이준석을 소환해서 본인 조사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준석이 추석 전에 한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그러나 본인의 가처분 신청과 비대위 등등에서 당의 상황을 볼 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해서 자, 이 본인은 변호인들에게 자신의 출석 일자를 이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잡은 날짜가 추석이 지나고 난 뒤에 16일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16일. 자, 16일 바로 한 3일 남았는데 이 16일 날 그 빨리 소환 조사를 받아야만 이준석에 대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는데 자, 우선 이 이준석은 이 공소시효가 9월 중순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2013년도에 성접대를 받았는데 성접대뿐만 아니라 이 그 선물을 받은 시점 2015년 9월 추석에 대해 있어서 그걸 포괄 일주로 연결시켜 보면은 지금 공소시효 말하자면은 알선 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7년의 공소시효인데 그게 9월 중순 9월 20일 날 잡더라도 지금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마지막 소환 조사만 남겨놓고 그걸 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하겠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자, 이 성접대와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에 대해서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기에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정치적 고려를 보입니다. 정치적. 만약에 이 이준석에 대한 가처분 뭐 인용 결정이 나거나 또는 기각 결정이 날 경우에 이준석에게 유불리해서서 그래서 이준석은 그걸 또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게 휘둘리지 않겠다 하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입장은 빨리 소환하고 싶다. 그런데 추석 연휴에도 소환장을 보냈지만 이준석은 자, 이 자신의 뭐 당내 가처분 등을 고려해 가지고 이 미뤘다가 16일 잡혀 있는데 자, 그래서 이 김광호 청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자, 이 예정대로 끝낼 수 있느냐 하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일단 출석해서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영장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는데 수사 차질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송치 여부가 불송치할 가능성도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할 단계가 아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이준석의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한 영장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 정무실장 김철근에 대해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겠다고 이제 경찰이 법원에다가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은 그걸 그 법원에 청구를 했는데 이 법원에서 이걸 기각해 버렸습니다. 이것도 아주 수상한 겁니다. 자, 이 그러니까 핵심 증거가 거기 휴대전화 안에 있는데 자, 이게 김철근이 그 장모 이사를 만나 가지고 자, 이렇게 7억 원의 각서를 써 주고 회유했다고 하는 거. 자, 그거 증거 인멸 핵심적인 수사인데 그걸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 하는 거 보면 지금 법원에서 의도적으로 이준석의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가처분 신청을 그것도 이준석대로 의견을 인용해 준다는 것 자체부터가 자, 이게 법원에 지나치게 정당의 입법부에 활동하는데 개입하고 있다, 간섭하고 있다,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다 하는 비판을 들어왔는데 마찬가지로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김철근에 대한 압수수색,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기각을 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찰 관계자도 이준석의 출석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최대한 빠르게 수사를 종결하려고 한다 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준석의 출석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빠르게. 그러니까 이준석의 출석이 지금 16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차례 바꿔질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나 출석 못하겠다. 지금 뭐 바쁘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왜 경찰에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고 있지만 이 김광호 경찰청장이 지난번에도 이준석에 대해서 왜 압수수색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소환을 하지 않았느냐 하고 경찰 수사팀에게 질책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담당했던 팀장도
총경인데 다른 데로 전보 발령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문책성이다 하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그만큼 이준석에 대해서 뭐 눈치 볼 때도 많고 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자 얽혀 있는 국민의힘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뭐 행안위 소속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준석에 대해서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출석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빨리 종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에 대해서는 출석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바로 이준석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준석의 혐의는 이미 대강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나온 바에 따르면은 성상납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공소권 없음 이렇게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데 자, 이 포괄 일제로 열어놓으면 포괄 일제로 그러니까 맨 처음 사건과 맨 뒤에 사건이 똑같은 단일 사건이라고 보고 공소시효를 적용하게 되면 성삼노도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 쪽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자 거기 그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준석에 대해서 이 성상납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다만 성상납에 대해서 이준석이 김철근 정무실장을 보내가지고 7억 원의 각서를 소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기소가 매우 유력해 보입니다. 기소가 매우 유력해. 그러니까 그 더불어서 받았던 선물 이것들도 뭐 한 몇백만 원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기소가 될 수 있다. 가장 큰 것은 지금 성상납에 대한 증거 인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선물을 받은 이 부분들인데 자 그래서 이 경찰은 지금 다른 방이 없다면 또는 다른 정치적인 고리가 없다면 그러니까 이준석은 계속해서 이 경찰의 소환을 미우고 있는 것이 본인이 자 이게 그 법원에서 그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될 경우 이준석의 인용이 될 경우 또 이겼다 이렇게 하면서 이준석에 대한 말하자면은 면죄부를 받으려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거 결정이 나온 뒤에 소환해라 이런 식으로 경찰 쪽에다가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경찰이 계속해서 자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빨리 오고 싶다 이야기는 지금이라도 이준석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계속 미루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 또한 이준석이가 가처분 날짜나 이런 것이 또 미뤄지면서 자 그렇게 해서 또 본인의 가처분 날짜가 또 미뤄지면 나 경찰 출석도 더 있다가 할래. 나중에 가처분에서 인용이 되고 나면 그때 할래. 그때 되면 내가 유리하니까. 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여기 김광호 청장이나 또는 경찰청의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런 냄새가 물씬 풍기고 있는 겁니다. 경찰 쪽에서는 이준석 보고 빨리 출석을 해달라 요구하고 있는데 이준석은 빨리 출석을 하지 않고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날짜를 골라서 가려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지금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걸로 보입니다. 증거 인멸 이 죄는 워낙 분명하고 지문처럼 쭉 남아 있는 겁니다. 뭐 김철근이 써줬다고 하는 7억 각서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으면 경찰의 역풍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도 이걸 기소할 걸로 보고 경찰의 기소를 보고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도 구체적으로 이준석에 대한 2차 징계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이 출석 그 다음에 이준석에 대한 기소, 그 다음에 윤리위원회 제명, 요 순서가 지금 이준석을 기다리고 있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준석은 최대한 미루고 미뤄가지고, 결국은 출석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경찰에서도 그래서 오늘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하고 싶다. 이준석 조기 소환해서 최대한 빨리 사건을 종결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 이유도 바로 이준석이 지금 이 소환에 별로 협조적이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어서 앞으로 이준석의 요 미꾸라지처럼 법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자 9월 16일 날 원래 예정된 날짜에 소환해서 조사하는지 여부가 최대의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